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 그리고 지원 씨 네. 그리고 우리 그 기사님이나 기사님 광화문 내비대로 가주세요. 기사님 광화문 얼마까지 끊어줘요? 저기요? 아, 또 선물로 생일이시니까 요거를 또 선글라스를 멋진 걸 또 받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본인은 네. 왜 선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선물 보내는데 진짜 받아놓고서 그러니까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서 선물을 보냈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깜빡 아직 따로 있지. 그거 그러니까. 결제 누르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결제 누르다가 잠들었으니까 네. 아쉽네. 다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같이 선물을 정말 마음이 당긴 선물이네요. 좋습니다. 운전하다가 눈이 부시고 그런 거 좀 막아주고 싶다고. 좋습니다. 어쨌든 생일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네. 근데 오늘은 제 생일보다 또 축하할 게 있잖아요. 어떤 거요? BTS! 아, 또 BTS. 또 TS. 또 TS라니. 네. 자, BTS, 녹지 않는 버터. 자, 전체 화면을 보이세요. 녹지 않는 버터. 10주간 빌보드 1위 점령. 네. 이 중에서 8주차에 퍼미션 투 댄스가 한 번 딱 1위 했고, 네. 나머지 그 전체 9주죠. 9주는 버터가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10주간 1위라면은 내가 기억하는 그런 노래 중에서 10주간 1위를 하면서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되는 노래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 아,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s Get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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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n your physical, let me in your body talk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10주 동안 1위 해가지고 그 해에 1위를 했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클 잭슨의 10주 연속 1위라는 게 단 한 곡도 없어요. 9주까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진짜요? 자기 노래를 자기가 1위를 하고 막 이렇게 뺏기니까 10주, 11주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뭐 보이즈 투 맨이라든지 머라이어 캐리라든지 이쪽은 이제 11주, 12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15주이죠? 그 친구들이 네, 15주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네. 대단하다. 그 둘이 합해서 진짜. 부른 거는 15주 한 거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진짜 대단하네. 지금 보세요. 그 우리 아미들이 미국 시장에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10주간 우리가 1위를 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11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11주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11주 1위를 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한 노래 기껏 해봤자 20곡도 안 된다. 이런 상태인데 너 그래미 안 줄 거야? 그래미 안 줄 거야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 10주, 11주 되는 노래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없죠. 않죠? 없습니다. 제가 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요것도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김원식 평론가님 할 얘기가 있었다고.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사실 많이 알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도쿄올림픽 내내 경기장에 K-POP 네. 특히 방탄소년단 노래가 최고 많이 이제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G세대, Z세대가 K-POP 키즈로서 돌아왔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수영 선수인 시에라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K-POP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전에 듣고 그걸 다행히 이제 예선을 더 이상 못 올라갔는데 자기가 더 올라갔으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정도고 지금 K-POP 키즈들이 도쿄올림픽을 굉장히 선전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서양식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서양식 관점으로 보지 않고 뭐 아시아 관점으로도 보기도 하고 좀 보편적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맞아요. 그런 세계관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야, 이 젊은 세대의 감성을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우리 K-POP이 관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K-POP 얘기, BTS 얘기 우리가 또 해봤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관심사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주 연속을 하게 되면 하면? 11주 연속의 뭐 특집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11주야, 11주 이건 전설이야. 예. 지금도 전설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래미에서 안 줘 상을?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그냥. 가서 흑판 쳐야 돼. 진짜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배 까고 그냥 뭐 다 해야 돼. 까는 건 네가 해. 아, 까는 건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 토크로 들어가서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영화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지난주도 영화긴 영화였는데. 지난주 영화였어요? 그렇죠. 어떤 거였죠? 킹덤? 아신전. 그거는 아신전. 뭐 제가 안 왔으니까. 그거는
호평이었어요? 아니면 호평이었어요? 아, 뭐 호불호가 있었어요. 네, 호불호가 있고 지원 씨는 있고. 저는 호에 가깝겠죠. 예, 호에 가깝죠. 그래요? 저는 이제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 뭐 한 편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거지서 앞으로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 뭐 별로 불호는 없었던 것 같네요. 불호는 피디님. 피디진이 다 불어여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호를 얘기하는데 막 아 저거 봐 지금 손 아 나 이러고 있어. 저도 사실 불어 쪽이었는데 제가 왔었어요. 불어였어요. 일단은 지현 씨가 중간에 나와서 처음부터 안 나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나는 전지현 씨가 연기 아니 뭐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져. 전지현 씨 연기를 내가 보고 뭔가 감탄해 본 적이 없어. 아 연기 문제? 네,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막 원래 킹덤이 가졌던 그런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훼손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했었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이야기 해볼 것이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요거는 진짜 스크린으로 봤죠. 스크린으로 영화로 가서 봤는데 요거는 진짜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영화들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가 않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다. 한국 영화. 특히. 한국 영화가 그래서 모가디슈를 가져왔습니다. 야, 대통령 견사 대한민국 역사적인 유행 타입 승진. 자 일단 김영식 평론가님 모가디슈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제목 보고 뭔가 이거 재밌겠다라고 할 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목 그렇죠.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나라가만 그런 걸까요? 좀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가 사실은 예전에 못 살고 내전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가디슈가 사실 소말리아 수도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마 소굴력이 덜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도 모가디슈 그러니까 뭔 얘기죠? 뭐가 되슈? 뭐가 되슈 안 되슈? 이러고 있었어. 충청도 얘긴 줄 알죠? 충청도 얘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소말리아 수도에서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1년이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 인물들은 뭐 남북한 그런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이 소말리아가 이제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서 정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친일법권 지역이라고 하는 외교관들조차도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탈출하는 두 남북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처음에는 김정숙 평론가님, 이게 이제 모가디슈에서 원래 소말리아가 이제 유엔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쵸. 소말리아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외교로 엄청 우리가 공을 쓰던 그런 때였고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랑 북한 그런 대사관이 조금 이렇게 마찰이 좀 기싸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말리아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다 공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려고 방침을 세운 이후에 제일 공을 들였던 게 바로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제 지원을 갖다 해주면서 대신 우리를 이제 선택해달라. 밀어달라.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가 그때는 이미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맞불을 갖다 놓고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유엔에 가입을 갖다가 북한도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정통성이 마치 우리한테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했고 체제 경쟁이 사실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있었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어. 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거의 90년대부터는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그 시간이 꽤 걸리는 그 사이에 아주 민감했던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이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그 대사였던 분이 이름은 똑같아요. 성은 다르고. 근데 그 대사였던 분이 책으로 나중에
소설처럼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내기도 했던 탈출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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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일단은 요거가 모가디슈라고 제목을 딱 보면 사실 막 엄청 끌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포스터에 딱 나와 있는 사람이 김인석, 조인성, 허준호, 웬일이야. 그리고 반도에 나왔던 그분 누구죠? 누구? 누구? 한 분 있잖아요. 구교환. 아, 아, 너무 뭐 이렇게 포스터에 딱 좋아요. 있는데 선글라스 끼고 뭔가 나오니까 네. 아, 요거 포스터 보고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또 류승환이어서 류승환 감독이고 아, 너무 보고 싶었죠. 그런 부분에서 김원식 평론가님 조금 호화 캐스팅, 명품 배우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 요거 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캐스팅이 좀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이 개봉을 사실 작년에 하려고 한 거로 이제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 빠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배우들 좀 명불 허전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또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액션 영화 하면 또 일가견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을 좀 나눴던 것처럼 이 모가디슈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약간 밀렸지만 역시 기대를 안 하고 여기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재미가 배가 된다 이런 걸 이번에 확인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 자체도 굉장히 막 이렇게 파격적이고 막 다이내믹하고 막 이런 거가 있지만 일단 뭐 지금 배우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조인성 씨랑 김윤석이죠. 예. 김윤석 씨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김윤석은 그냥 연기 신이에요. 연기 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결핍이 있는 인물을 묘사해 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 그런 경지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김윤석 씨가 연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외교부 내에서도 솔직히 잘 못 나가는 사람들. 좌천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런 소말리아 같은 곳에 나와서 대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결핍의 캐릭터를 굉장히 탁월하게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예전에는 뭔가 한과 분노와 뭐 이런 걸로 보였다면 지금은 뭐랄까 그 결핍이 오히려 여유가 되거나 인간적인 면이 되는 애절함 약간 이런 느낌? 그 애절함인데 누구나 다 애절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윤석 연기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감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진짜 이제 자연스러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노는구나. 맞아. 힘이 좀 많이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김윤석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조인성 씨도 힘이 많이 빠져 있어서 너무 괜찮았어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러던 연기 있잖아.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거 조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던 연기가 아니야, 지금은. 할리의 선생님. 그러던 게 아니고. 특히 이 조인성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뭐야? 얼굴? 얼굴. 얼굴도 얼굴이지. 기럽지. 이제 무시해버리네. 그냥 무시해버리네.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에서 극한적인 상황을 똘끼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런 연기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그렇지 조인성을 그렇죠. 따라갈 사람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이 확 뒤집히는 게 보여요. 예, 네,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번 영화에서도 제대로 보여주는데 그 똘끼의 성숙이 있어. 똘끼에 감동하게 됐어. 오, 진짜 저걸 위해서 조인성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연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장점을 잘 살린 연기에 허준호가 나와서 무슨 도사가 돼가지고 조율을 하는 그런 맺고 푸는 그런 조율을 하는데 이 셋의 그 조화는 굉장히 좋았다. 근데 구교환 씨가 자기 장점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구교환도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했지만 마지막 장면이 되기 전까지는 좀 아쉬운 면들이 좀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동네 선배님. 저는 사실 뭐 조인성도 안 보이고 또 뭐 김윤석도 안 보이고 오로지 이제 허준호만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허준호는 이제 북한 대사로 나오는 거죠? 북한 대사 림용수 이제 대사 역할을 했는데 사실 김윤석 씨나 조인성을 보면 아 나도 그런 사람인가? 왜냐면 약간 뺀질뺀질하고 능글능글하고 특히 뭐 이제 이제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서로 이제 각
개별적으로는 아 너무하고 나 무슨 관계? 약간 능글 맞은 관계잖아. 그래서 네. 그때 결국... 공무원들이 좀 그랬어, 저.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니 우리 사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나? 근데 사실 이게 뭐 북한 감독이 만든 게 류승원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자기 우리를 객관화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사 같은 허준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느낌이 한 번에 딱 나잖아요.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말 당뇨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아니 자기 배에 주사바늘을 꽂는데도 멋있어. 진짜. 그리고 그 정도로 여유와 어떤 그 초탈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구교환 씨가 이제 보위부서서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치면 이제 안기부 때는 우리 그렇죠. 쪽은 조인성과 그쪽에서는 구교환. 그 허준호 씨가 그 정말 태준기 역이죠. 잘 이렇게 감정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아 저게 정말 리더십이구나. 리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은 두 이 대사관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리명수 대사의 결단 그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이제 좀 언급하셨지만 이 북한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우리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니들은 왜 이제 와가지고 그렇죠.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느껴왔죠. 그러면 20년 전이면 그때 당시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뭐. 북한이 훨씬 더 남한보다 지역 지지율이 높았을 때예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특히 이제 94년에 대홍수 등이 있게 되면서 그렇죠. 북한이 완전 거꾸러지는 그런 상황이거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91년에는 약간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사관에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자존심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포장돼야 고민들 그게 사실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전 연결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에서 굉장히 그 뭔가 혼신을 다해서 보여주는 딱 찰떡 같은 그런 캐스팅이었다. 굉장히 몰입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감독이 정말 그만큼 성숙했구나. 그래서 유승환 감독이 이전에 작품 자체, 스토리 자체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데 뭔가 이야기와 그 캐릭터가 겉도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야기와 캐릭터가 잘 늘어붙을 수 있게 감독도 조율이 되는 거야. 오버를 안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유승환도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작을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감탄할 만한 문제작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저는 문제작이라 그래요, 그거를? 문제작이라고. 그래요? 아, 여기는 마스터피스? 그 진짜 문제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파란과 이슈를 일으킨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죄송합니다. 좀 무식해가지고. 아 그렇게 한숨 쉬고 가르쳐 주면 되지. 아,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베를린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작품은 호불호가 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까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저는 유성환 감독한테 좀 발견한 게 뭐냐면 유성환 감독이 잘 만드는 건 액션 영화거든요. 그것도 대중적인 액션 영화. 그리고 베테랑.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북한 문제, 남북 문제를 가지고 액션 영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들 계속 해온다는 거죠. 특히 그 남북 분단 과정에서 그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설정. 이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작이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쫀득쫀득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도 좀 실화로 했으면 더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를린보다는 모가디슈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진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뭔가 드라마나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좀 많이 믹싱을 잘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 작품도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기회가 돼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한 분야나 한 스토 아이템에서 계속 꾸준하게 디벨롭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또 대가가 되는 거고 작품의 질도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이번 작품으로 들더라고요. 지원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요거를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대 분들은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좋았다. 그러니까 카체이싱하고 액션 나오고 요런 게 좀 보는 시원한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고 30대 이상인 분들은 초중반에 그런 정치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요런 것들 를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다. 지금 피디님한테 뭐 바꿔온 거죠? 지금. 왜요? 피디님이 초중반은 지루하고 후반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포장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피디님을? 아 그런 거예요? 피디님 20대 40대잖아. 아 그래요? 아니, 생긴 건 20대셔가지고 예쁘게 편집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원 씨는 어디 쪽이 조금 더 재밌었나? 액션 씬하고 좀 정치, 역사 이런 거를 좀 묶어놓은 거를. 일단 저도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 후반 쪽이긴 한데. 네. 어, 20대? 당연한 얘기들을. 20대. 네. 아, 20대, 30대 얘기는 뺄 걸 그랬다. 아, 저는 솔직히 초반 좋았어요. 아, 저는 좋았다. 근데 실제로도 그 중후반 쪽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예, 그리고 탈출하고. 그런 따라 이 카체인 시간의 장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는 약간 기괴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막 책이라든지 아.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뭐 보기에 재미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부분보다는 저는 솔직히 풀어나가는 초반에 보통 이렇게 판을 잘 깔다 그러잖아요. 초반에 견고하게. 판을 굉장히 공들이 잘 깔았어요. 밑밥. 네, 네. 네, 밑밥이라기보다는 네.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벌어질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선택지들을 잘 초반에 보여줬어. 그리고 둘의 관계랄지 또 그 이제 안기분이 보이분이 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부위들의 또 속성 네.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잘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초반이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후반부에 그 절실함이 안 나와요. 그냥 살아야 맞아.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린 이제부터 뭐 명령이 생존이야. 우리의 과업은 생존이야. 이런 얘기를 양쪽의 대사들이 할 때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명령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어떤 디벨로프를 갖다가 초반이 없었으면 못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초반의 30분은 이 장면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집중해서 오히려 쌓아야 되는 그런 일종의 블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명민유 씨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렇죠. 저요? 네. 저 공부 항상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하셨... 그때 당시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아, 지원 씨도 혹시 네? 공부를 많이 그쪽 90년대. 지원 씨의 네, 공부를 뭐... 컨텐츠를 충실하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아까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뒷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취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반부는 그때 뭐 대학생 보냈건 아니면 청년기였다 그러면 그 상황을 다 알아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깔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저렇게 왜 설명적으로 하는가를 아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젊은 세대 90년대생들이다. 그러면 90년대 이야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앞부분 같은 경우에 공감이 안 되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90년대 초반을 많이 잃어버렸어. 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영화 다루면 80년대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 영화도 많고. 1987까지 왔어? 네. 우리 90년대에 대해서는 사회상을 별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94년에 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세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94년에 제가 큰딸을 낳았어요. 오. 제가 92년생이죠. 92년에 결혼을 하고. 김일성 주석이 한국에 오기로 하고 이런 국가 다단한 일들이. 아, 그때 뭐 김일성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막 그런 논란도 그렇죠.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 그렇죠. 사실 이제 90년대가 좀 우리가 잃어버린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오히려 뒷부분에 사실 이제 분노의 질주 영화에 익숙한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더 익숙하고 또 사실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생존의 질주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차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네. 있잖아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90년대 초반에 대해서 그 영화적 혹은 컨텐츠적으로 복원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복원해낸 영화로서 기억이 될 거예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적으로 복원이 됐던 세대를 보면 말씀하셨지만 87년까지 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한 과업이 이루어졌다. 보고 그 이유를 안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 IMF는 그래요. 영화적으로 복원이 됐어. 근데 88년 올림픽 요때 어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 한 7, 8년까지 요 사이를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요때를 그린 게 그 일곱 저거 있잖아 그 TV 드라마 TVN 드라마 있죠 아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에서밖에 안 한 거야 그렇죠 거기 처음이 있어요 그 응답하라도
거기서 응팔과 응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원된 것들은 아주 지역적인 아주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굵직굵직하게 우리들의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식이 바뀐 모습들을 전면적으로 다뤘던 게 영화 쪽에서 없었는데 첫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모가디슈가 실화 바탕이라고는 하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실화랑 좀 다른 부분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그때 당시 이 사람들 전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잖아. 실화에는 전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뭐 전향을 시킨 다음에 그걸로 그 성과를 만들고 뭐 이런 흐름이 그때 당시 90년대 초반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승진을 한다거나 과학을 챙기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간첩대로 잡는 걸로는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흐름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실화에서는 없었는데 삽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민주화 과정 왔을 때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이때 91년에 이제 강경대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분신자살 그렇죠. 이런 전국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전 영화가 대단한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노태우 정권 때 무슨 일이냐면 노태우가 이제 북방 경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력이 형편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어려워지고 있고 동북권 경제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뭐 러시아 쪽까지 자신감 있게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사실상 안기부의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조명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거기서도 그, 네. 모가디슈도 보면 마지막에 전향한 제들이야 보면서 어깨 샥샥 힘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딱 그때 분위기를 보여줘요. 분명히 케냐로 갔는데 케냐 대사가 안 나오고 왕기부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런 것들이 좀 조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포일러가 됩니다. 자, 스포일러. 자 영화로 다시 돌아갔을 광고 때 아 광고예요? 광고해야지 좀 챙겨봐 광고 좀. 아 그래요? 해요 그러면은 뭐든지 대표님 챙기셔야지. 맞아 나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슈? 뭐가 이슈? 한재원이죠. 한재원 이슈. 한재원 어디 이슈? 한재원 산삼치명단 그리고 홍삼 녹용고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산삼치명단 이거는 진짜 공진단이에요. 공진단. 산삼치명단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지만 공진단 얘기를 하면 그거 한의원에도 되게 비싸게 파는 건데 한 개당 5만원씩 6만원씩 지금도 팔리고 있는 그 공진단의 레시피 그대로 다만 이 사양만 이 치명으로 바꾸는 600m 고지 그렇죠. 600m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요. 이 산삼이 산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아야 돼. 그러면 최소한 600m 고지 이상에 가야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기 때문에 산양산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게 바로 천연산삼의 씨를 600m 이상 고지에 뿌려주기만 하고 그리고 7년 만에 가서 캐는 거야. 그러면 10분의 1만 남아있어요. 자, 그 산삼이 들어가 있고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러시아 녹용 녹용으로 최고품이 시베리아 녹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째 이어온 그 법제 가문, 그러니까 법제가 사실 한약을 갖다가 이렇게 조제를 하는 걸 법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가문이 이어내려온 그런 우소학파의 가문이 있는데 거기서 잘 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래서 초민세 에어미 공포까지 동원해서 만든 그 제품 최고의 제품 여러분들 지금 정말 싸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삼계탕에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 들어놓고 하루에 하나씩 한 달만 딱 드시고 간편하게 완전히 몸이 달라집니다.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산삼 치명단 조금 젊은 분들은 홍삼 녹용고 맛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홍삼 녹용고 드셨죠? 우리 지원 씨. 네네. 예. 너무 이렇게 강한 향도 아니면서도 그렇죠. 진한 느낌이 나서 저는 하루 한 번씩 먹죠. 호세 피부가 뽀얘졌어요. 이거 의료법에 걸린다 이런 거. 아, 그래요? 호세 피부가 뽀얘. 이거 먹어서라고는 안 했잖아. 호세 피부가 뽀얘졌어요. 뭐 조명이 바뀌었던 게 어찌 모르는 거지. 010-5552-9010 한지원의 명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얘기 좀 더 진행시켜보죠. 아.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재원 거를 또 먹으니까 힘이 막 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액션씬도 막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류승환 감독의 액션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 요 카체이싱 씬 있잖아요. 여기에 힘을 되게 좀 많이 준 것 같은 그런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걸 어떻게 보셨어요? 류승환 표의 카체이싱 장면, 아, 역시 액션 장면. 류승환은 액션 네, 감독이다. 액션 잘할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액션이 이제 우발적인 액션이 아니고 굉장히 세트화된 그런 정말 그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잘 짜여지고 짜고 그래서 완결시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야,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카체신뿐만 아니라 액션 씬을 잘 만들 수 있는가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 특히나 이 정부군의 집요한 추격신. 아, 이거는 정말 백미였어. 맞아. 이거 또 스포일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부군까지만 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양쪽에서 추격을 맞죠? 액션 같은 건 사실 스포일러 해도 보는 재미는 또 있으니까. 근데 실제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해서.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을 감독이 완벽히 장악했구나 하는 걸 이 카체이싱 장면에서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카체이싱은 다른 뭐 여러 카체이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확연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체이싱 그 자체만 해도 쫄깃쫄깃한 그런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와서 그쵸. 실제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카체이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 그 쫄깃함이 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탈출을 이 나라를 탈출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서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쪽이 전부 다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야. 둘이 싸우다가 얘네들이 나타나면 공동의 적이 돼가지고 그 토끼 머리를 당하는 장면. 그러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절박함들을 이런 설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길을 세팅을 할 때 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길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일반적인 카치싱은 그 거기에 뭐 화물차가 다닌다거나 뭐 승용차가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길에 기본적인 주인들이 먼저 있어요. 그들을 얼마나 잘 피해 나가는가 이런 게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혼란을 잘 시키는가 이런 게 카체이싱의 재미라고 한다면 이거는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런데 없는 길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적들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아마 한국 영화사에 그래도 남을 만한 그런 카체이싱 씬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카체이싱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액션 영화에서는 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선적인 카체이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단지 이제 공항 쪽으로 가서 탈출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이지 네. 중간에 어떤 적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고 특히나 정부군이 쫓아오는데 너무나 강력한 거죠. 진짜. 와, 왜냐하면 이게 게릴라나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이 소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쫓아올 때는 오히려 이 우군이었던 사람이 이제 적이 돼버리니까 거기서의 어떤 반전 이런 점들이 다른 이제 추격신하고 좀 많이 달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액션씬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봐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하게 뭔가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막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가디슈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 씨는 혹시 저는 그 조인성이 본인 스타일 아니라는 점 그런 게 좀 아쉬울까요? 우리 인성이 오빠가 선글라스를 벗었으면 좋겠다. 아 네. 인성이 오빠가 눈을 많이 나랑 아이 컨택을 많이 안 해줘서 섭섭했다. 아 입덕할 네. 수 있었는데 입덕은 이미 돼 있으니까. 아 이미 입덕돼 있으니까 네. 아, 아이 컨택을 해줘야 되는데 할 뻔했다라는 거. 아~ 네. 아이 컨택하면 조인성이 나 먼저 꼬셨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선글라스 쓴 거 되게 멋있던데. 멋있죠, 멋있죠. 그래서 뭐 아쉬웠던 점이 저는 딱히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네. 선배님은요? 저는 이게 정서적인 어떤 그 그 감 그 뭐 일종의 폭발 씬들. 그러니까
이 서로의 그 입장과 또 목적이 교차되면서 묘한 긴장감들을 만들어내고 그 긴장감들 속에서 우리가 전체를 이 역사를 알고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뭐 어떤 감정선을 갖다 이렇게 건드려주는 신들은 확실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휘어잡고 진짜 한바탕 확 이렇게 좀 격동을 일으킬 만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었다. 그러니까 막판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어떤 사람은 심파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심파야? 그게 왜 심파야? 심파 아니에요? 그게 왜 심파야? 우는데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같이 견딘 사람이 돼요. 북이든 남이든. 그리고 정말 서로를 갖다가 함께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차를 같이 탔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아.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희생당하는 사람도 생겨. 그럼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를 위해서 눈물 하나 떨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 쿨하고 시크한 거야. 유승환의 감정이 메마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의 모순과 질곡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모순과 질곡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그 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될까? 감정선에 이런 대한 이런 움직임들을 그런... 갖다가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게 아쉬웠다. 이게 20대들한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갔어야 됐다. 좀 아쉬움들이 좀 사실 있었죠. 그 말씀을 드리니까 평론가 녀석들이 잘못된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임승환 감독이라는 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 심파 빼야 된다, 극복 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피디님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하자. 심파 적다는 게 내가 장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어딨어.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그 이미 코드가 인정돼 있어. 원래 자막은 피디 그거예요. 역량이에요. 평론가 놈들이 잘못했다 그랬지. 야, 이 방송국 놈들아! 잡혔어. 아, 그래가지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유승환 감독도 그렇고 이 명장의 반열 올라갈수록 자꾸 이제 뺀다는 거죠. 사실 저는 대중영화는 적어도 감성이에요. 감성. 대중영화는 그러니까 예술영화나 뭐 이제 독립영화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중영화에서 감성 심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뭐 그런 점은 우스갯소리로 죽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약간 그런 리얼리티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 아까 이제 그 연 얘기 좀 나온 것 처음에 너무 그 연기력에 의존해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상황이나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따라가기에는 특히 이제 액션 영화를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려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약간 아쉬웠어요. 저는 두 분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크게 공감은 안 돼서 아쉬웠던 점이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뭐요? 이제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에게 몰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체적인 것들을 다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슴을 훑어내리는 한 장면 이런 게 없었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에요.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좀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사는 강제극가 아니면 못 쓸 정도로 낯뜨거운 오글거리는 대사였다. 여기 누워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대사.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나 막 엉엉 울었어. 저도 진짜 오열했는데 지금까지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니까. 그거 분명히 심파야.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 장면이 그 영화 전체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나고 그때도 평론가들이 많이 욕했나요? 욕 엄청 했죠. 나쁜 놈들이야. 욕 엄청 했지. 나쁜 놈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에서 그런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집어넣는 선택은 그 시대에서는 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이 모가디슈가 문제를 던지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마 아주 큰 대박은 좀 어려울 것이다. 너무 시크해서. 그런 감동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굳이 카테고리를 넣자면 약간 역사의 양념장을 친 그런 오락 영화, 액션 영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아니 사실 심파의 기준이 뭐냐면요. 울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울어 저거 보고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심파라고 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작품 창작을 할 때 이런 거죠. 흥행 공식에 따라 가지고 아 이 부분에서 뭘 넣고 어쩌 이러고 하다 보니까 심파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울어라 울어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대사를 쓰는 게 왜 심파예요? 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걸 몰입한다고 그러는데 진정성 있게 작품 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실제 나왔던 얘기고 맥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감정을 못 느낀다. 네. 그럼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죠. 아니 근데 아니 그, 그런 점도 분명히 예 말씀하셨어요. 아, 예, 아니면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담백하게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실화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실화에서는 정말 안타까워했고 네. 다시는 못 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애틋함이 되게 살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못 살아. 그래, 그걸 아까 물어보신 거구나. 그 아, 대사님이 그, 뭐라고 예.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 이후에 남북 간 분위기가 굉장히 잘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었대.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 추진이 됐더라면 정말 제일 먼저 가서 난 그 사람을 찾았을 거라고. 아, 그건 본인 책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탈출 책 팔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담백하다.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 시크하다, 것 같아. 시크하다. 그분이 장사를 잘해. 내가 볼 때. 류승환이 그런 걸 배워야 돼. 아, 지금도 가슴이 뛴다고. 아, 그렇지. 아, 그게 책 팔려고 하는 거겠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오히려 아니, 진짜 그 심파라는 네. 거에 조금 너무 이게 강박이 있어가지고 좀 실화 말고 더 담백하게 평가들이 막 찼으니까 바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해외 그리고 내전이 있어서 총알이 그냥 날아드는 곳이에요. 거기서 김치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은 거거든요. 거기서 동무든 나발이든 한국말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그러니까. 그런 감동인지 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냉정한 계산과 그리고 뭐 심지어 이 장면에서 난 좀 오바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눈앞에서 애들이 진짜 밟혀 애들을 끌고 북한 대사 사람들이 나왔어. 나라면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그냥 문부터 열어버리고 옆에서 안기부가 지나가면 투덜 패스 것 같아. 조인성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잘생겨도. 근데 그걸 갖고 따지고 재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꽤 오래가고 거기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배치해줄 수 있다는 게 나는 뭐랄까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거 안타까운 그럼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비인간적이다. 동종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에서 정서를 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영화를 욕하기도 하는 것에 넘어서서 다른 나라 영화를 개무시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분들, 미디에 익숙한 분들은 그 미국 콘텐츠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미국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전략은 각 지역의 감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망해요. 그렇죠. 글로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크한 놈하다 보니까 거기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 영화랑 코드가 보면 약간 다르고 코드가 약간 다르고 일본 영화 보면 코드 조금 다르고 프랑스 영화들이 의외로 감성적인 게 많잖아. 맞아요. 그런 거 우리랑 너무 또 잘 통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감성으로 좀 약간 이해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미국식 어떤 영화들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실제 현실이 더 감성적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을 자아내는데 네네. 그걸 이미지로 다 빼버렸다. 그렇죠. 그런 게 아쉽다. 하면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야, 그 와중에서 사람이 죽을까 살까 하는데 그 뭐 이게 뒤집어쓰고 전향석 위조하고 있는 게 이건 코미디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장면 너무 같다. 그런데 너무 그런 그런 장면을 또 이 대사님도 보고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절박함들이 있더라는 거죠. 알겠어. 너무 조금 아쉽다. 아 근데 액션 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실제보다는 과장된 거죠. 굉장히 과장됐죠. 그런데 그 과장은 아 오락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쫄깃쫄깃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정서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 살릴만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무리로 한 줄평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하기 전에 네. 광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신 네. 닥터레인. 아, 닥터레인. 네네. 아, 요즘 닥터레인 진짜 굉장히 화제예요. 제 북한에 선물하고 싶다. 진짜 이거 막 그 대량으로 선물하면 북한에서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대북 지원 가나요? 그런데 이거를 선물하면 예. 또 뭐 미국의 국민 인도주의 지원 아닌가요? 인도주의가 아니고 이런 거 돈이라고 막 이러면서 물자라고 이거 갖고 원폭 만들 수 없잖아요. 아. 어? 이거 갖고 원폭을 어떻게 만들어? 아, 생물학 무기가 되나? 아. 이거는 눈에 들어가도 그냥 씻어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해예요. 마셔도 될 정도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보다 더 안전한 그런 제품이라고. 아, 그 당연히 훨씬 안전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아예 무해한 걸로 인증을 받는 건데. 근데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 작자가 나와가지고 후쿠시마 중류수 아무 문제 없다. 그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 심지어 뭐 후쿠시마에서는 원전이 파괴된 적도 없고 폭발된 적도 없고. 그 아저씨 오늘 지지율 봤죠? 10%? 네. 자. 이 제품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뭐 다양한 균들을 동시에 그래서 최다 유해군 제거 확인서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이 신박한 제품은 언론에서도 다 이렇게 다뤄준 바가 있고요. 흡입 독성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극을 봤는데 그게 전부 다 코로 들어갔을 때의 독성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비극이었어요. 테스트 다 했어. 아무 문제 없었어.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인증해준 그런 친환경 살균제. 자, 이분이 만드셨다고. 아, 아. 예. 홍경님. 무려 이런 표면에 이렇게 민준 씨 좀 닮으신 거. 그런데 살짝 코가 길어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묻으면 석 달 동안 그 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는 바로 지속적이고 탈취도 그 해내고 안전하고 이런 이 제품 지금 구독으로 만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만날 수 있어요. 한 달에 42,000원씩만 1년 딱 낸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2,000원 딱 입금하는 동시에 이 디스펜서까지 같이 옵니다. 이 세트가 10만원이 넘는데 근데 이 세트가 그냥 42,000원에 와서 다달이 42,000원을 내면 요 액이 한 달에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쓰는 거는 내 마음이야. 내가 한 병 받고 두 달 쓸 수도 있고 석 달 쓸 수도 있어요. 세팅을 잘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면 1년 구독으로 충분히 그 이상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0-8079-3098 010-8079-3098로 문자 접수해 주시고요. 특히 아이들 있는 집, 아이들 있는 곳에서 강추. 예, 지금도 학원과 어린이집 등등에서 예,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왜 옆에서 예, 광고 중에 이렇게 눈물이 예. 촉촉해지고 있어. 아, 저 닥터레인 감동 받아가지고 감동 받아서 이런 거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러워. 믿기지 않죠. 알겠습니다. 심파, 예. 심파예요. 아. 자,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재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보험 아닙니까? 그럼요. 예, 보험 아직도 이거 안 해봤지? 보험이요? 보험들 돈이 없어요. 보험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험들을 네. 점검을 해보라니까. 들고 있는 나이도 게 없는... 아니,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라며. 네. 5년 네. 뒤에 여자친구랑 그 결혼 약속했다며. 네. 당연히 그런 보험에 사생활을 여기서 막 공개하는 동의도 없이. 당황스럽네. 상담기야. 또 다른 여자친구 볼까봐.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여기 있는 곳까지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카톡 친구 그 하시면 24시간 동안 예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험 클리닉입니다. 아직 보험 든 애들 정리도 안 됐는데 보험 광고에서 그렇게 바로 공개를 해버리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우리 모가디슈 거의 대부분 그래도 좀 아쉬운 점 빼고는 굉장히 큰 호평이었는데 그러네요. 저는 류승환 감독이 류승환했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뭐 김원식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아, 저는 이제 각자 상생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각자 게 상생? 뭐 요즘에 트렌드 용어로 김난도 교수나 이런 사람이 각자 도생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각자 상생. 사실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뭐 북한 쪽은 동국권과 좀 알아보시고 또 우리들을 알아보고 그럼 나중에 같이 탈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각 체제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열심히 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런 교훈을 이 영화에서 주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김윤석 배우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힘을 보여줘서 이걸 선택했대요. 딱 맞다고 말씀도 잘하셨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한다면 그 같은 민족이었던 평범한 사람들 원래 하나였던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질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함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함께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비범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놀라워서 이 부분 강추합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지원 씨는요? 저는 딱 한 줄로. 한 줄로. 모가디슈는 뭔가 이슈. 아, 뭔가 이슈. 진짜 재치 있어. 뭔가 이슈. 네. 지원 씨 이런 정말 숨겨져 있는 한 방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뭐야? 사행시밖에 없잖아. 사행시밖에 없잖아요. 사행시 제가 뭐가 돼요? 나 있죠. 사행시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다. 뭐야 모가디슈? 모가디슈? 사행시 모가디슈. 슈는 슈크림이겠네 딱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렇게 스포 좀 하지 마. 딱 나오네 그냥. 슈가 지금 몇 개 없어. 자꾸 슈퍼 아니고 슈크림이네. 안 돼 안 돼 안 돼. 가봅시다. 네. 뭐 말해 보여요. 가 가서 꼭 보셔요. 디 뒤로 갈수록 슈 슈름이 샥 돋아요. 됐죠? 괜찮죠? 아이고 야 슈름 아 슈름 이해가 되겠어. 아 나 슈름 나 슈크림 해가지고 나 시급했어. 샥 도다유예요. 도다유 우리 PD님 싹 도다유. 아이고 뒤로 갈수록 슈름이 싹 도다유. 아, 슈름 도다유. 추워서 못 봐요. 예. 고생하셨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리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가서 보셔도 충분히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맞아요.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인데도 지금 관객 수가 그래도 꽤 많이 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120만 돌파했고요. 박스오피스 1위고 뭐 계속 못해도 300만 이상까지는 갈 거다. 근데 그 이상 400만 500만 되기는 조금 지금 어렵다. 네. 그 정도도 선방이죠. 지금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뭐 할까요? 다음 주에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11주 연속으로 BTS가 1위를 한다면 좀 다른 특집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렇죠. 다음 주 한번. 지금 8월 18일에 또 인질이 황정민 씨의 인질이 개봉을 해요. 맞네 맞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드라마 쪽으로 한번 그 점검을 하고 올라오던가 아니면 음악 쪽으로 한번 하던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는 아주 좋은 컨텐츠 문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